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쫑이몽이 엄마로서 쫑이가 벌써 10살이 됐어요. 그리고 몽이는 쫑이의 아들인데 지금 5년차 5살입니다. 국민의힘 반려동물 동아리 의원 동아리가 있습니다. 팻밀리라고 하는데요. 그 팻밀리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반려견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는 정책도 사실 오늘 하루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반려동물 정책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섬세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보호자들한테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진료비입니다. 그 진료비. 하지만 이러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수 있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고요. 또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또 수요를 충족할 만한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함께할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백영호 좌장님을 비롯해서 발표해 주시는 정지연, 주병권, 이동혁 그리고 허주영, 정희선, 심준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고 열띤 토론회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 잘 검토해서 입법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의 토론회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